치약처가 그 차단 성능을 확인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감염원 차단까지 확인되어 있는 KF94와 KF99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쓰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 마스크에다가 정전기 필터가 있는 것을 삽입을 했을 때에 축축해진다든지 어떤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는 그런 시험 결과들이 있어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되는 계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거리 두기